꽃보다 다육입니다. 오늘 거리대 재배치 하루 나오면서 다육이들 한번 보여드려요. 저희 집 파랑새가 빨갛게 물이 들고 있어요. 이렇게 핑크핑크하니 너무 예쁘게 물이 들어서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있고, 그 멀로가 어저께까지 되게 예뻤는데 오늘은 파랑새가 이렇게 예쁩니다. 어쩜 이렇게 예쁠까요? 저도 예전에 초보 때는 파랑새를 키울 때 많이 못난이었었어요. 얘네들이 되게 초록초록하고, 나도 저렇게 어떻게 붉은 새로 만들어볼까 했는데, 여름만 지나면 애들이 치마를 쑥 입는 거야. 밑입장 이렇게 처지고 그러는데, 이렇게 좀 합식을 해주고 군생으로 키우니까, 그리고 여름에 베란다 안으로 들이지 않고 더워도 그냥 거리대에 생활을 하게 되니까 확실히 치마를 안 입어요. 그리고 겨울에는 좀 춥게 둬야 치마를 안 입어요. 겨울에 너무 따뜻하게 두고 햇볕을 못 받으면요, 치마를 훅 두릅니다. 밑에 입장들이 처지는 거죠. 그래서 얘네들이 치마 입기로 유명한 애예요. 이 아이는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그냥 치마를 입게 두거나 아니면 적심하는 방법밖에 없고, 만약에 얘를 치마를 입게 안 키운다면 마사토 비율을 되게 높여야 돼요. 마사토 비율 한 80% 이상, 그리고 화분을 작게 쓰면 치마를 안 입고 이렇게 색깔도 빨리 물이 들어요. 제가 작년에 그렇게 키웠던 애를 근데 베란다 안에 올여름 되게 더웠는데 약 주고 가다 놨더니 훅 웃자랐는데, 여름에는 좀 많이 굶기세요. 여름에 여름에 물을 주고 햇볕을 못 받으면 순간적으로 얘네들 따뜻하고 그러면 성장을 하느라고 되게 웃자라요. 근데 굶기면은 괜찮습니다. 물을 굶기면. 그래서 여름에 좀 많이 웃자란다 그러면 물을 그 8월 달에 굶겨 보세요. 그리고 겨울에도 2월 달에 물을 굶겨야 돼요. 그래야지 더 웃자랍니다. 얘네들이 물을 굶긴다 그래서 죽지는 않아요. 한 3개월, 뭐 4개월, 5개월 제가 택배를 받아갖고 분갈이를 안 해줬던 애들이 있었는데 아주 그냥 잘 살아 있어요. 그래서 너무 걱정을 안 하셔도 돼요. 이렇게 있고, 그래서 지금 슈퍼 클론도 예뻐지고 있고, 멀로 이렇게 아가보데이스가 작년에는 되게 초록초록했어요. 초록초록해갖고 저희 집 이렇게 거리대들이 다 물 들어가는데 지 혼자 옥빛을 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생장점이 벌써 이렇게 물 들어가는 거는 지금 처음 보네요. 지금 레드 에보니도 나와 있고 허빗 땅이도 나와 있고 백봉이 여기로 옮겼죠. 얘가 베란다 안에 며칠 좀 들어와 있다가 이렇게 들어와 있으면 또 퍼져요. 저희 달궜던 애들이. 그래서 달궜던 애들은 계속 제가 내놓고 그냥 달구고, 베란다 안에 있는 애들은 진짜 안에만 있어요. 이렇게 백봉이 있고, 이렇게 백봉이 있습니다. 여기도 큰 백봉이 이쪽으로 왔죠. 저쪽에 있었는데 얘도 베란다 안에 있다가 그러면 추위에 또 약해져요. 햇볕에 또 약해지고. 왜 내놨냐면 오늘 이렇게 보면 화상을 좀 입었어요. 얘가 얘가 작은 홍상생술인데 베란다 안에서 거진 생활하다가 제가 한 3일 전에 내놨거든요. 근데 조금 타는가 싶더니 이렇게 타요. 요즘 햇볕이 해가 많이 낮아졌어요. 이렇게 해가 예전처럼 높지 않고 많이 낮아져갖고 요즘에 그 화상 주의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갖고 햇볕이 낮아지면 애들이 잘 타거든요. 그래서 가을에 봄에 좀 많이 타요. 그래서 이때 좀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보면 또 추위에 약한 애들은 얘가 추위에 강할 수도 있고 약할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햇볕에 달달 구우면 얘가 햇볕에 강해지는데, 햇볕에 달달 구웠던 애가 베란다 안에 들어와 있잖아요. 그리고 한 일주일 지냈다가 또 나가면 또 얘가 약해져요. 그러면 이렇게 나 추워요 하고서 이렇게 하엽을 많이 져요. 작년에는 안 그랬는데 이렇게 되고, 제가 작년에 두 아이가 저의 큰 백봉 이렇게 두 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꾸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하니까 화상을 입고 계속 그냥 1년 내내 그 제가 들이기 전까지는 내놓는 애들은 무탈하게 잘 있는데 자꾸 들어왔다 나갔다 하면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웬만하면 자리도 잘 안 바꿔요. 그 이후로는
자리를도 잘안 바꾸고 그냥 요렇게 두고 키워요, 애들을. 그래서 이렇게 키우는데 오늘 파랑새도 예쁘고 이렇게 자리도 한번 바꾸면서 이렇게 보여드려서 해가 벌써 여기 서서히 저쪽서부터 이렇게 져요. 요쪽 일거리 되는 저쪽에는 그래도 11시 한 반까지 들어오고 지금 한 11시 되어 가는 것 같아요. 시간이 11시 되어 가는 것 같고 여기에 사하라 힘에도 물이 들면 피멍으로 되게 예쁘게 물이 드는데 지금 백봉 밑에 제가 내놨죠. 이 아이도 지금 내놓은 지 얼마 안 돼갖고 일부러 큰 애 밑에 좀 그늘진 밑에다 뒀어요. 그리고 요 지금 아가보데이스는 일부러 햇볕을 더 받아서 예뻐지라고 그쪽으로 옮겨줬고 이쪽에 있었거든요. 얘가 여기 그늘이 지죠. 그러니까 햇볕이 여기까지는 잘 들어옵니다. 이렇게 이렇게 보면 그늘이 지고 점점 서서히 이렇게 그늘이 생겨갖고 없어지겠죠. 그래서 이렇게 있는데 애들이 너무 예뻐지고 있는 그 거리대 오팔리나 오팔리나는 아주 잘 있어요. 샤울레시스도 있고 이렇게 보면 저희 집 청키 얘도 이렇게 보여줘야지. 이렇게 봐야 예뻐요. 지금 뒷모습만 봐갖고 잘 안 보여요. 그리고 셀카봉에도 그늘이 져서 이렇게 보이죠. 이렇게 땡겨줘야 돼요, 얘네들을. 멀리서 하고 땡겨줘야 되고. 천우의 변경이 오늘 좀 예뻐졌네요, 많이. 오늘 좀 더 노래졌어요. 그리고 생장점인 데가 좀 진한 오렌지빛이 도네요, 이렇게. 오늘은 천우의 변경이 예뻐지고 있는 그 모습을 보여드리겠고 지금 요즘에 꽃도 많이 올리고 있어요. 이렇게 신기하게 제가 지금 여기 집어놨는데 이렇게 집시도 보면 얘가 자구인 줄 알았어요. 여기 이렇게 보면 이렇게 자구가 올라오네 했더니 꽃대가 올라오고 있었던 거예요. 꽃대가. 그래서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래갖고 이렇게 있는데 오동통 해졌죠. 많이 오동통 해지고 목대에 자구가 이렇게 올라오네 했더니 보니까 꽃대였어요. 꽃대. 이렇게 꽃대가 자구일까요? 꽃대일까요? 제가 보니까 꽃대인 것 같기도 하고 신기하게 뒤에는 또 되게 오동통해요. 이렇게 보면 이렇게 보면 다 꽃대를 물은 건지 이렇게 보면 얘는 자구인 것 같아요. 얼굴이 커진 게 자구일까요? 꽃대일까요? 신기하네. 이렇게 있습니다. 오동통 잘 안 보이죠. 이렇게 집시가 참 예뻐요. 상당히. 근데 이 아이가 키우기가 그렇게 쉽지 않은 다육이에요. 이게 햇볕이 많이 모자라는 집은 비추 4시간 이상 햇볕이 들어오는 창가에서 얘도 그 일석 그 제일 좋은 자리에 놓고 키워야 예뻐지는 그 집시예요. 만약에 그늘에 두고 키우시면요 형체를 알아볼 수 없게 얼굴을 확 줄여버려요. 그래서 약간 좀 까탈인데 입꼬지도 됐네요. 이렇게 입꼬지도 이쪽에 보면 입꼬지도 된 것 같아요. 이렇게 햇볕에 달달 구우면 되게 상당히 예쁘죠. 얘도 이렇게 해서 애들이 있는데 얼굴이 입장이 많이 커졌어요. 멀로가 통통해지고 커지고 어제보다 조금 더 물이 들었는데 밤에 보니까 더 예쁘더라고요 요즘에. 그래서 요즘 제일 조심해야 될 것은 햇볕. 바로 내가 오늘 데리고 온 애를 아니면 분갈이 한 애를 햇볕에 바로 내놓으면 안 되고 분갈이 한 애들은 한 일주일에서 보름 적어도 보름이에요. 일주일은 너무 짧고요. 보름 이상은 베란다 안에 따뜻하게 둬야 되는 이제 좀 날씨가 많이 제가 보니까 일주일 날씨를 보니까 11월 한 초까지 오히려 날씨가 더 따뜻해져요. 그러니까 낮에 기온도 많이 올라가고 새벽에 기온이 더 많이 올라가요. 요즘에는 5도, 뭐 6도, 뭐 4도, 3도 그러면 11월 달은 7도까지 올라가더라고요. 대부분. 너무 이상하죠? 반대로 10월 달에는 추웠다가 또 11월 달 초에는 좀 따뜻해져요. 그렇다고 분갈이 한 해를 차가운 데에다가 두시면 안 되고 조금 따뜻한 15도 전후로 좀 두셔야 그래도 뿌리가 내리지 얘네들을 10도 밑에 분갈이 한 애를 밖에다 내놓게 되면요 시름시름 앓아요. 시름시름 앓다가 빠이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분갈이하고는 관리가 매우 중요해요. 그래서 햇볕에 그렇다고 또 얘들 보름에 좀 안에 두면 또 햇볕에 또 약해져요.
그런 애들 또 햇볕에 갑자기 또 분갈이하고 보름 지났다고 햇볕에 내놓으면요 홀라당 타버려요. 그래서 요즘에 저한테 댓글에 다육이가 탔는데 적심을 해도 될까요 안 될까 물어보시더라고요. 적심은 해도 돼요. 제가 1월 달에도 적심을 해보니까 1월 달에 적심한 애들 원래 얼굴이 잘 안 나왔거든요. 원래 성장기 때 뭐든지 분갈이든 적심이든 번식이든 봄에 하셔야 얼굴도 많이 나오고 뿌리 안착도 잘 되고 그러는데 우리가 이제 다육이 같은 경우에 유튜버가 활성화돼 보니까 사계절 내내 분갈이를 해요. 근데 저도 그렇게 해보니까 이상이 특별하게 조금은 조심을 해야 되는데 추울 때 분갈이하면 뿌리 안착이 좀 덜 되긴 하는데 그래도 나쁘지는 않은데 지금 적심을 해도 괜찮아요. 지금 적심을 해도 괜찮은데 봄처럼 이렇게 막 따글따글하게 나오는 건 기대를 하시면 안 되고요. 뭐 두세 개 정도 이렇게 나오거나 하나가 나올 수도 있고 나쁘면 근데 지금 적심을 해도 괜찮습니다. 얘도 지금 잠깐만요. 요랬던 저거 콜라타를 적심을 해갖고 제가 거진 요렇게 나왔었어요. 얘는 제가 적심한 건 아닌데 요렇게 나왔습니다. 얘는 원래 자연 군생 요렇게 나왔는데 올여름에 하나를 보내고 하나는 제가 어저께 영양제 주는 걸 보여드렸을 거예요. 그리고 얼굴은 요렇게 요런 식으로 키웁니다. 얘는 얼굴 잘린 얼굴이고 적심한 얼굴은 요렇게 군생이 많이 나오는데 대부분 요렇게 콜로라타 있죠. 땅에 붙어 사는 애들 그 에케베리아 속 같은 경우에는 좀 많이 나와요. 그리고 얘가 지금 마리아가 봄에 타갖고 페트병에서 무지 잘 크다가 화분에 옮겨지고 그늘에 한 열 보름 정도 방치를 했겠죠. 그리고 이제 내놓긴 내놨는데 저희가 햇볕이 약해서 밀고 내놨더니 완전 쿠키처럼 탔어요. 보기가 너무 싫어갖고 적심을 했더니 이렇게 창이에요. 창 마리아 얼굴이 두 개가 나왔죠. 많게는 뭐 세네 개 나오고 두 개 나오고 진짜 뭐 기본적으로 안 되면 하나가 나오는데 재밌어요. 이렇게 적심을 하면 적심을 해서 걱정을 하시지 마시고 그냥 이것도 나의 공부다 생각을 하시고 적심을 해보는 것도 괜찮습니다. 파랑새가 너무 예뻐갖고 이렇게 오늘 여기까지 꽃보다 달겠습니다. 안녕.